네, 제네시스 시리즈입니다. 알바해줍니다. 짜자잔. 짜잔. 무조건 짜잔이래. 오늘은 짜잔으로. 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짜잔. 네, 짜잔은 조원준 선생 모시고 네. 네, 같이 리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폭발물이 아닌 거는 와서 자기가 본인이 스스로 폭발물로 만들어버리는 예. 처음에 우리가 될거 의도와 이제 조금씩 캐릭터가 달라지고 있는 예. 네, 원래는 폭발물을 처리하라고 될것 같더니 스스로 폭발물이 되어서 예. 네, 계속해서 폭발을 아무리 참아 폭발을 시키고 있는 네, 선생님 모시고 같이 네, 리뷰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이제 그 마제스티 6 갖다 줬더니 거의 뭐 약간 그 사람이 살짝 약간 약반사처럼 업이 되고 약간 도핑 테스트가 예, 시급한 아주, 그런 느낌. 네. 네. 좀 깜짝 놀랐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제 뭐 자기가 그렇게 선호하는 유의 브랜드는 아니다 보니까 사람이 좀 차분해 보이잖아요. 약간 살짝 현타온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저거 아니면 뭐 엑스맨처럼 그런 초능력을 잊어버리는 거 아니야? 아, 이렇게 폭발물 처리를 못 하게 되는 거 아, 아니야? 폭발물 처리. 뭐, 뭐죠? 막 이런 거 아니야? 폭발물 처리에 어쨌든 그런 초능력을 계속해서 예. 유지시키려면은 네, 밥을 좀 제때제때 줘야 될것 같습니다. 적당한 밥을. 네. 자, 그냥 오늘은 딴 거 할 때도 그걸 갖다 놔야 되겠어요. 아, 기본으로 옆에다가 예, 네, 계속 기운 받으라고. 예. 기타 한번 치고 한번 쳐다보고. 한번 쳐다보고. 아, 거의 뭐 이제 뭐 이제 마린 고비라고. 예. 네. 마제스티. 네. 예, 마제스티가 없으면 막 손이 덜덜덜덜 그렇습니다. 떨리게. 자, 오늘 저희가 같이 리뷰해볼 기어는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RG565 모델 제네시스 컬렉션인데 네. 이게 뭔가 하면은 저희가 예전에 한번 했었어요. 네. 2019년 6월에 했으니까 재작년에 한 거고요. 이때는 이제 그 이전에 또 폭발물 전임자였던 교영 씨, 네. 네, 교영 씨와 함께 리뷰를 했었던 모델입니다. 이때 당시의 가격은 124만 9천 원이었고요. 할인가 기준으로 지금 136만 9천 원이니까 아주 약간의 네, 물가 상승이 적용이 된 가격대를 보여주고 있네요. 그때는 사실 점수가 생각보다 잘 나왔었습니다. 물론 이게 잘 나올 만한 포인트가 있어요. 네. 메이드 인 재팬이거든요. 네. 메이드 인 재팬의 100만 원대 초반 RG 시리즈라는 거는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유니크한 어떤 자기의 영역을 갖고 있죠. 예. 예를 들면은 뭐 이제 깁슨이나 이런 곳에서 예. 메이드 인 US 모델이 100만 원대 초중반에 나왔다. 예, 거의 이런 느낌이랑 비슷한 느낌으로, 개념이라 예. 사실 그런 데서는 메리트가 상당히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그때 한 주평 어떻게 주셨냐? 혼다 폭주족. 네. 네, 보통 폭주족은 이제 할리인데 약간 이게 메이드 인 재팬에 조금 그 저렴한 감성 해가지고 폭주족의 감성은 있으나 아, 혼다 예. 폭주족이다 이렇게 주셨고요. 교영 씨는 내가 알던 좋은 그 아이바네즈. 교영 씨가 좋아하는 아이바네즈 사운드. 저는 이제 용꼬리인 줄 알았는데 장어꼬리다. 예.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용꼬리 그 딱 이제 그 뭐 우리가 용의 이제 그 RG 시리즈의 메이드 인 재팬의 끄트머리인 줄 알았는데 네. 장어꼬리 힘이 넘치는 네, 네. 그렇죠. 가장 좋은 부위죠. 장어에서 네. 꼬리는. 그래서 9, 9.5, 9.0. 야, 엄청 많이 받았네요. 네. 9.0, 9.5, 9.0. 굉장히 좋은 점수가 나왔었고요. 자, 오늘 저희가 하는 이 제네시스도 이제 같은 계열의 기타인데 가격이 100만 원대 초반 136만 9천 원에 또 메이드 인 재팬을 만나보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자, 오늘 보게 되는 RG565 스펙을 살펴보기 전에 그 제네시스 컬렉션 여기서 설명해 놓은 걸 한번 볼게요. 메이드 인 재팬을 고수하며 오리지널 RG 시리즈의 혁신적인 기능과 뛰어난 장인 정신을 가로치고 싼 값에 이어나가고 있는 라인입니다. 싼 값에는 제가 지금 집어넣은 건데 네.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클래식한 사양의 아이바네즈의 새로운 기술력이 결합된 모델입니다. 90년대 초 출시되었던 모델의 리이슈로서 화려한 컬러의 베이스 우드 바디에 매칭된 리버스 헤드스톡 그리고 포지션 다시 적용되어 외관에 그런 특별함을 더해주고 있다. 아, 그럼 교영 씨가 한 줄평을 기가 막히게 해줬네요. 그 네, 90년대 아이바네즈 그거네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던 딱 그런 것들. 그리고 이게 이제 그 픽업 구성 자체가 저번이랑 같은지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저번에가 험싱엄이었던 것 같은데. 저번에는 맞네요. V7, S1, V8이에요. 그래서 네. 이렇게 세 개로 픽업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인피니티 R과 V8입니다. 그래서 그 싱글형 험버커하고 이제 두 개가 들어가 있어서 지난번과는 이제 사운드 구성에 좀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외관상으로는 일단 컬러 매치 되어 있다라는 게 가장 좀 특이한 부분이겠고요. 에메랄드 그린 색상입니다. 오늘 그러네. 우리가 하는 게. 그리고 또 하나 색상이 있는 게 The Fluorescent 형광색 세계라는 뜻이군요. 형광 오렌지. Fluorescent. 네, Fluorescent. 자, Fluorescent 오렌지, 형광 오렌지 색과 에메랄드 그린. 오늘은 저희는 에메랄드 그린으로 할 거고요. 그리고 픽업 셀렉팅을 이제 보게 되면은 1단에다 놓게 되면은 브릿지 험버커 그리고 2단에다 놓게 되면 브릿지의 이너 사이드와
싱글형 험버커의 안쪽이 먹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다 놓으면 쌍험이 되겠고요. 4단에다 놓게 되면은 넥 험버커가 패럴렐로 연결이 되어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5단에다 놓게 되면 넥 험버커 하나 먹고요. 자, 요렇게 스펙을 미리 중요 스펙을 먼저 살펴봤고 세부 스펙 보도록 하겠습니다. 1369,000원, 메이드 인 재팬이고요. 전장은 99cm, 무게는 3.38kg, 44mm 두께, 73mm 심플의 뒷둘레, 아주 컴팩트한 뒷둘레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디는 베이스 우드예요. 예전에 네. 사실 저가 형태의 아이바네즈에 가장 많이 사용됐던 바디가 베이스 우드고요. 넥은 슈퍼 위자드 5 피스 월넛 넥인데 요거 자체가 사실 우리가 맨날 얘기하던 그 갈색 사인펜 네. 월넛이 가늘게 들어간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이 고급 모델의 좀 시그니처 같은 거였거든요. 네. 특히 여기 이제 여기 넥에 네. 네. 목전 나와 있고 네. 갈색 사인펜 두 줄. 요게 메이드 인 재팬의 좀 특이한 특수한 스펙 중에 하나인데 이게 적용이 되어 있다. 그리고 헤드머신은 곧도구요. 앞쪽으로 돌아와서 락킹 너트 43mm 너트 너비 가지고 있습니다. 메이플 지판을 올린 모델이고요. 예, 올린 거예요. 네, 매칭 컬러 다 인레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 그러네요. 네, 다, 네. 다 매칭이네요. 네. 그럼 아까 형광 오렌지색은 이것도 형광 오렌지색. 네, 그렇죠. 지팡률 반지름 430mm 반지름 가지고 있고요. 스케일 길이는 648mm입니다. 24프렛까지 있고요. 4개는 인피니티 R 험버커, 브릿지에는 V8 험버커, 원볼륨 원톤 5A 픽업 셀렉터에 엣지 트레몰로 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바로 사운드를 들어볼게요. 이게 딱 느낌상 지판이 거의 뭐 평면 같아요. 예, 그렇죠 뭐. 자, 팬더고요. 튜닝 볼브. 2단 아주 마음에 들더라고요. 네, 쌍엄. 야들야들해요. 네. 예를 들어. 자, 마샬로. 기본적으로 알던 것하고는 조금 이제 그 5단의 구성이 다른 게 뭐 험험이나 험싱험이 아니고 약간 싱글형 험버커에 네. 패러렐하고 네. 이런 구성이라 약간은 구성이 다르긴 한데 확실히 메이드 인 재팬이다 라는 느낌이 들 만큼 좋은 사운드의 네. 그 초입에 있는 느낌은 네. 확실히 있어요. 드네요. 네. 맞아요. 이렇게 턱걸이 이렇게 네, 턱걸이 하고 있어요. 들어가고 있어요. 나 지금. 하이엔드 약간 이런 느낌. 2단도 우다지만 마샬하고는 참 잘 어울리네. 요게 좀 소리가 되게 이뻐요. 네. 괜찮아요. 되게 소리가 야들야들한. 예, 그 우리가 험버커라 그러면 시리즈로 연결돼 있는 건데 그걸 네. 그러니까 직렬이죠 시리즈. 네. 병렬로 연결한 거. 네, 그렇습니다. 아, 요렇게. 네. 몰랐네요. 아, 뒤집는 거는 아니고. 뒤집는 건 아니고. 네, 극성을 뒤집는 게 아니고 얘를 네. 이제 그 순서로 두 개를. 예, 네, 이게 험버커가 이제 이거를 이게 직접 지나가게 되잖아요. 우리 건전지 놓게 되면 건전지를 양쪽으로 이렇게 놓는 게 이제 그거잖아요. 험버커. 시리즈고. 네.
이렇게 놓게 되는 게 이제 병렬.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 그렇게. 거. 네, 이렇게 지나가게. 그래서 이거 이제 출력이 실제로 두 배가 되는 거고 시리즈로 놓게 되면은 네, 병렬로 놓게 되면은 출력이 네, 출력은 그대로. 그대로. 네. 안 늘어나죠. 저는 몰랐네요. 저 되게 희한. 저는 이런 소리를 처음 들어봐서 힘 빠진 소리라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게 야들야들야들 한 그 횟집 밑에 깔려 나오는 그거 같, 그거 이름 뭐죠? 천사채? 천사채 약간 그거 같아요. 천사채 같은 사운드 처음 들어봅니다. 어 천사채가 마음에 드셨나 봅니다. 어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앞에 싱글형 버퍼. 디스토션 사운드까지 들어오고 천사체 사운드를 되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네요. 천사체에다 맞춰주시면 계속. 이거 괜찮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단 코가스까지. 마샬 게인. 네. 관절이 안 좋아가지고. 개인 사운드를 일단 기본적으로 딱 그 메이드 인 재팬의 영역에 있다라는 그 느낌을 확 주네요. 역시 나 그래도 재팬이야 이런 느낌이 네, 있어요. 역시 일제네요. 네. 이모가 앞잡이야. 미제 나오면 미제 좋다 그러고 일제 나오면 일제 좋다 그러고 뭐야 이거 폭발물 처리만이 아주 네 이 사대주의에 쩔어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네, 사운드 근데 여기 굉장히 좀 임팩트 있는 사운드 개인 네. 들어봤고요. 이건 어떤 곡 들으실 건가요? 네, 저기 드림 시어터 준비하는 김에 네, 마저 해가지고 네, Another Day. Another Day. 네, 지금 이 RG565하고 뭐 아무 상관 없지만 일단 네. Another Day. 근데 아무 상관 없는 것도 아닌 게 사실 그 드림 시어터 초창기 때 존 페트루치가 아이바네즈 쳤었어요. 네, 상관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 이때는 아닌가요? 이때 맞아요. 이때 아이바네즈를 칠 때예요. 1집, 2집, 뭐 3집 그 원조리까지 그렇죠. 그 아이바네즈의 그 화려한 그 무늬에 네. 오히려 잘 네. 맞는 걸 골라 오셨네요. 네. 그때 당시의 사운드입니다. 네. 자, 그럼 듣고 오겠습니다. 뿅.
뿅! 뿅! 잘 듣고 왔습니다. 네, 오랜만에 듣는 추억의 사운드 Another Day 잘 들어봤습니다. 자, 바로 선생님부터 한 줄 평 드릴게요. RG 빈테라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RG 빈테라. 네, 네 그렇죠. 네. 그 약간 그 팬더의 빈테라 감성과 비슷한 네, 어떤 그런 그 정도 느낌. 턱걸이 했습니다. 네. 예, 저번에 요거 비슷한 금액대의 인도네시아 버전이 있지 않았나? 맞죠. 아, 인도네시아는 사실 거의 다 이 정도 가격대에 네. 있습니다. 좋다고 하는 것들. 한 줄평 이걸로 하겠습니다. 네. 이거 제가 알던 그 아이바네즈 사운드네요. 네. 교영 씨랑 네. 거의 똑같은 같은 한 줄평을 주셨네요. 아, 괜찮습니다. 아, 중복 괜찮나요? 네, 네. 그럼요. 아, 교영 씨는 내가 좋아하던 아이바네즈 사운드다. 뭐 이제 내가 알던 아이바네즈 사운드. 그만큼 이제 뭐 90년대 그런 베이스우드가 기반이 됐었던 우리가 되게 반가워하는 아이바네즈 사운드들을 가지고 있다. 저는 약간 여기 프론트 픽업이 그 패러렐로 되는 거 참 괜찮죠. 네, 그것도 괜찮은데 픽업이 이거 싱글형 험버커 말고 그냥 험버커가 들어갔으면 조금 더 좋았지 않았을까. 그게 좀 더 익숙한 아, 사운드. 네, 편하죠? 조금 더 익숙할 텐데. 그 예전에 이제 저희가 봤었던 그 550이나 이런 예, 것들 예, 그런 거 예. 그쪽에 더 가까운 사운드가 되겠죠. 예. 저는 이제 그 하이엔드 턱걸이 했다라는 의미에서 예. 엔드 오브 하이엔드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드 오브 하이엔드 노래 제목 같아요. 네, 하이엔드의 끝자락. 엔드 오브 하이엔드 끝자락. 겨우 얹혔어요. 자, 알지 오리고 오늘 이렇게 같이 보셨고 점수 드리겠습니다. 136만 9천 원이요. 일단 뭐 가성비는 네, 몇 대 몇 대 몇? 네, 8.5, 8.5, 9.0. 바로 바로 90. 가성비가 상당히 괜찮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두 분은 이제 약간 저기 뭐랄까 그 기존에 나왔던 아무래도 익숙한 픽업 세트 쪽에 조금 더 점수를 네. 내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RG 560 모델을 이렇게 같이 보셨고 다음 시간에 또 폭발물이 아닌 것들도 이제 갖고 오면 폭발물로 만들어버리는 원준 씨와 함께 적당히 긁어모아서 폭발물 시리즈 네. 네,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준 씨 오늘 4대 다양하게 시연해 주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다음번에도 또 멋진 시연곡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해 네. 주시죠.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디어 타임스. 아이고.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